토끼풍아, 개미오니언 까만 토끼를 맞아 까만 토끼를 데려왔어요. 앞모습은 이렇고 옆모습, 뒷모습, 짤똥한 꼬리와 빵빵한 엉덩이, 오동통한 뺨과 발은 취향껏 색을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회색, 새로 만드는 건 회색으로 할게요. 얘는 여기 세워두고요. 재료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그럼 얼른 시작해볼까요? 아, 이 자투리 풍선은 눈을 만들 건데요. 흰자위부터 만들면 눈이 무서우니까 마지막에 해줄게요. 그럼 이제 메인 색상이 될 검정 풍선과 뺨과 발이 될 베이직 색상은 회색 풍선으로 불어줄게요. 검정은 손가락 넷넷 두, 10개쯤 되게 남겨주시고요. 슉슉 바람 두 번 빼주고 묶어주세요. 회색은 검정보다 조금 짧게 불어 손가락 넷넷에 11마디쯤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불었으면요, 얘네 둘의 주입구끼리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으셨으면요, 뺨부터 만들어줄게요. 살짝 주무르고 두 마디 반 길이 여기에서 꽈주고요. 첫 방울은 고정, 이어서 같은 길이 두 마디 반에서 꽈줍니다. 이렇게 같은 길이의 방울 두 개가 됐으면요, 접어서 모아서 꽈주세요. 두세 번 꽈주시고요. 먼저 눈알을 만들어 얹어주고 이마와 코를 만들어도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알은 맨 마지막에 해줄게요. 방향을 좀 바꾸고 이렇게 검정 풍선을 뺨 방울 접힌 부분을 둘러 이렇게 내려서요. 이 뺨 아랫선에서 검정 풍선을 꽈줄 건데요. 살짝 주물러 앞에서 봤을 때 코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바람을 밀어내고 여기서 꽈줍니다. 이 뺨 밑 갈라진 부분에 검정 풍선을 밀어 넣을 거라서 이 꼬인 지점을 꼭 잡고 바람을 빼가며 돌리면서 이렇게 숨겨주세요. 뺨 안쪽 뒤통수까지 검정 풍선이 왔으면요, 회색 풍선과 돌려서 잠가주세요. 모양을 좀 만져주시고 여기 이 틈에 있다 눈을 넣어줄 거예요. 이제 귀를 만들어 줄게요. 귀는 좀 얇은 게 예뻐서요,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꾹 눌러서 많이 밀어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넷세 일곱 마디 지점에서 꼬아주고요. 여긴 엄지검지로 고정해주시고 역시 꾹 눌러 넷세 일곱 마디에서 꼬아서 이렇게 갈게요. 그럼 모아서 역시 회색 풍선과 꼬아 잠가주세요. 얼굴만 되어도 귀엽죠? 이 회색 풍선은 당분간 안 쓰기 때문에 한쪽으로 돌려놓을게요. 이제 등을 손가락 다섯 마디에서 꽈주시고요. 역시 안 풀리게 고정하시고 주무르고 두 마디 방울을 꽈서 꼬집어꼬기 해줄게요. 요렇게 접어서 여기와 여길 맞대요. 방울을 잡아당겨 돌려주세요. 이게 짤똥한 꼬리예요. 귀, 등, 그리고 꼬리. 이제 뒷다리를 꽈줄게요. 손가락 4마디에서 꽈주세요. 역시 고정. 그리고 또 살짝 주무르고 4마디. 이렇게 같은 방울이 됐으면 역시 접어올려 꼬리에 돌려서 잠가주세요. 살살살. 다리가 됐는데요. 강아지 다리라면 이러고 끝이겠지만 토끼 뒷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접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고정하기 위해 이 남은 풍선의 바람을 밀어내서 바람 없는 부분을 잡아당겨 다리 사이를 지나 이렇게 목에 둘러 잠가주세요. 목을 좀 빼주는 듯이 벌려가며 살살 돌려주세요. 이제 이 검정 풍선도 잠시 보류. 회색 풍선을 쓸 차례예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고 이 회색 풍선으로 발을 만들어줄 건데요. 뒷발부터 만들 거라 꼬리 쪽으로 보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물러서 바람을 빼주고 뒷다리 사이에 돌돌 돌려가며 끼워놓고 꼬리에 돌려 잠가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꼬리 밑으로 회색 풍선이 왔지요? 이제 뒷발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게
엄청 얇은 방울인데도 이렇게 왕바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엄청 바람을 많이 빼주셔야 해요. 꼭꼭 눌러서 바람을 빼주면서 두께를 이렇게 얇게 맞춰주시고요. 손가락 3마디 길이에서 꽈주세요. 이렇게요. 이거 잡아당긴 거 놓으면 말캉말캉 동그래지는데요. 잡아당겼을 때 이런 모양이 되셨음? 성공입니다. 이제 앞발을 이어서 꽈줄 거예요. 아주 작은 방울. 한 마디 반 크기로 꽈주세요. 그리고 여기 맞닿게 잡아당겨 꼬집어꼬기 3번 돌돌돌. 이어서 앞발을 또 만들어줄게요. 한 마디 반 방울을 꼬고 잡아당기며 꼬집어꼬기. 요렇게 작은 앞발이 두 개가 됐으면요. 나머지 뒷발을 만들어줄게요. 역시나 꽉 눌러 바람 많이 빼주고요. 손가락 3마디. 이렇게 양쪽 뒷발이 갖게 되셨으면 또 성공! 역시 꼬리에 돌려 잠가주세요. 이 회색 풍선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잘라줄게요. 여길 잡고 바람 없는 데를 잘라서 묶어주시고 남은 자락은 여기저기 돌려 숨겨주세요. 너무 길면 그냥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드디어 앞다리를 만들어줄게요. 요렇게 앞으로 내려줄 건데요. 길이 가늠하기 좋게 옆에서 꽈줄게요. 역시나 이것도 꽉 눌러서 바람 많이 빼서 가늘게 만들어주고 손가락 3개 길이로 꽈주고 요렇게 내려서 앞발 방울에 걸어주시고요. 요렇게 돌려 올려서 다시 바람을 밀어내 가늘게 해서 3마디 길이에서 꼬셔서 위로 올려서 머리에 돌려 잠가주세요. 살살살. 자, 이제 이 남은 풍선도 바람을 빼줄게요. 여길 잡고 바람 없는 데를 잘라서 묶어주시고 역시 여기저기 돌려 숨겨주세요. 모양 좀 정리해 줄게요. 앞발을 이렇게 방울을 가로로 눕혀주시고요. 뒷발은 뒷다리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꼬리도 방향을 가로로 돌려놔주시고요. 요렇게 됐어요. 이제 눈을 만들어 줄게요. 흰색 자투리로 우선 한쪽을 묶고 바람 한번 불어서 바람을 조심조심 살살살 빼셔서요. 진짜 작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살짝 남짓한 쬐꼬만 방울이 되었으면요. 묶어주세요. 이걸 반을 돌려 꽈주세요. 요게 쬐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꼬셨으면 양쪽 크기를 맞춰주시고 마저 몇 번 더 꽈서 양쪽 자락을 모아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으셨으면 자락은 2mm쯤 남기고 잘라주시고 이 눈알을 넣으면 흰자위만 있어서 무섭거든요. 그래서 검은자위를 먼저 만들어두고 얼렁 붙여줘야 해요. 검정 원스티커에 작은 흰 원스티커를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게 붙여주시고 눈알 아래쪽을 이렇게 한 1mm 뺨이 뚱뚱해서 아래쪽을 조금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눈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눈을 넣어줄게요. 여기 이마와 뺨 사이 틈에 흰 자위를 끼워넣습니다. 이렇게 벌려서 조심조심 밀어 넣어주세요. 양쪽 크기가 같게 잘 밀어 넣어주세요. 매듭도 숨겨주고 귀도 내려서 보기 싫은 건 좀 가려주시고요. 아차, 흰자위 무서운데 얼른 붙여줘야죠. 아, 무셔. 반짝이가 앞으로, 잘라낸 쪽이 아래로 가게 해서 착! 반대쪽도 착! 귀도 좀 요래 자연스럽게 휘어주시고 너도 이리 와봐. 깡총 깡총. 완성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건강과 성공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세요. 안 돼. 가만히 있어. 우리 보배님들 얼른 가져가세요. 나도.